자, 오늘은 여기 학생이 작성한 문장을 들고 왔는데, 이 문장이 좋은 문장 같아서 들고 왔어요. 좋다는 의미가, 여기 문장이 맞다는 의미가 아니고, 여기에 틀린 게몇 가지가 있는데, 이제 각자가 이걸 봤을 때, 바로 틀린 데가, 여기가 틀렸구나라는 게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, 아니면, 여기 한 군데 정도 틀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, 아니면 이게 뭐가 틀렸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걸 잘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문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여기서 결론부터 말하면 틀린 게세 가지가 있거든요. 세 가지. 이 틀린 데세 군데가 바로 눈에 들어왔다. 그러면 이제 이건 A. 바로 들어오지 않고 한참 있다 들어왔다. 한참 생각해야 그런 경우는 B가 되겠고. 그러니까 세 군데 틀렸다고 하니까 세 군데를 이제 한참 찾아야지 찾을 수 있다는 거죠. 그 정도 실력이라는 거죠. 세 군데라고 말해줘도 세 군데 잘못 찾겠다. C고. 한 군데 정도 찾을 수 있겠다. 그러면 D고.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다. 뭐가 틀렸다는 건지 모르겠다. 그러면 이제 F죠. 자기가 지금 어디에 나가는지 이 중에 그잘 가름에 볼수 있다는 거죠. 그럼 어디가 틀렸냐면 먼저, 그러니까 Figure 10에 Detailed Procedure가 Depicted 돼 있다는 건데, 과거에만 쓰면 이상하죠. 이거는 현재 Depicted 돼 있는 거죠. 요거는 is로 바꿔야 된다. The detailed procedure is depicted. 그 다음에 figure를 말할 때 on the figure 이렇게 쓰지 않죠. in으로 in. in the figure. 그 다음에 논문을 많이 써본 사람들 알겠지만 이렇게 대문자로 figure 이렇게 쓸때 앞에 the를 붙이지 않아요. 네, the를 없애야 돼요. 왜냐면은 그 문장에 figure S10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the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. 만약에 figure S10이 이렇게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figure S10을 말하는지 말할 때는 the가 필요하겠죠.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. 그 논문에, 그 매뉴스크립에 figure S10은 하나밖에 없다. 따라서 이 더가 필요 없다는 거죠. 그래서 1번, 2번, 3번. 이세 군데가 바로 눈에 들어왔다. 그러면 A고. 한참 생각을 해야 알겠다. B고. 세 군데 중에 다못 맞추면 C. 뭐한 군데 정도만 맞추면 D. 어디가 틀린지를 잘 모르겠다. 그러면 F다.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자세히 봐야 되겠죠. 한이 정도 해당하면 심각하다. 심각한 단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아주 우수하고, 뭐이 정도면 양호하다. 우수, 양호, 심각.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. 그 자기가 심각한 경우에 속한다 그러면 좀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.